딱 10분입니다. 시간 없다는 말 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카인드콩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완전 빵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옥에서 엉덩이 운동이 준비되어있습니다. 45초 운동, 15초 휴식입니다. 총 10번 반복될 거고요. 10분간 운동 진행될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팔꿈치 바닥에 대고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려 주실게요. 오른다리부터 갈게요.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내고 내쉬는 숨에 천장으로 업, 후. 다시 천천히 다 둘, 세 번, 네 번. 오른 다리 더 뒤로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힘써서 들어주세요. 하나,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 들어옵니다. 둘, 세 번, 어깨 빠져있지 않게 계속 밀어내세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낸 상태에서 위로 펌핑해줄 거예요. 자, 준비해주시고 다시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 준비, 위로 업. 여기서 펄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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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위에서 찾으실 겁니다. 후, 후. 엉덩이가 불타고 있어요. 벌써 엉덩이 불탑니다.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후, 후. 호흡 잊지 마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계속 잡아주실게요. 오른다리 계속 뒤로 길게 뽑아내는 느낌 쓰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허벅지 뒤쪽, 엉덩이 힘 둘 다 들어올 거예요. 엉덩이가 더 땡땡해지고 있습니다. 5초 더. 더 위로 찔러내세요. 오케이, 좋아요. 엉덩이 뒤로 가져와서 아기 자세로 휴식할게요. 오른 엉덩이 벌써 아픕니다. 엉덩이 밑쪽과 허벅지 뒤쪽에 힘 계속 느껴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왼다리 갈 겁니다. 준비, 올라오세요. 왼다리 뒤로 뻗어내고 위로 업. 후. 다시 다운, 둘, 세 번. 오른 엉덩이를 이미 하고 왔기 때문에 오른 엉덩이 버티는 쪽에도 힘이 들어옵니다. 후, 바닥 콕 찍었다가 후, 일곱, 여덟. 올라올 때 복부 계속 납작하게 쓰세요. 아홉, 후, 열. 허리 꺾이지 않게 조심.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거의 다 왔어요. 여섯, 후, 일곱, 마지막 하나, 여덟, 후. 좋습니다. 자, 잠깐 쉬어주셨다가. 자, 이번에는 위로 다리 펄스 갈 겁니다. 준비해주시고 왼다리 다시 뒤로 쭉 뻗어내고 위로 업. 후, 후, 후. 후, 위로 계속 찔러내세요. 아홉, 열, 둘, 둘,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찔러요. 하나, 둘, 셋, 넷,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느려지지 않게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올려줍시다. 10초 더. 찔러내세요. 위로 계속 꾹꾹. 5초. 좋습니다. 엉덩이 뒤로. 양쪽 엉덩이 모두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위로 다리를 들어줄 건데 이번엔 무릎을 90도 접어서 들어주실 거예요. 자, 오른다리 준비. 무릎 접은 상태로 위로 업. 천천히 다운, 둘, 세 번, 네 번. 엉덩이 힘 더 꽉 쓸게요. 다섯, 여섯. 올릴 때 배 납작. 일곱, 여덟, 아홉. 올라갈 때 엉덩이 밑에 쪽 힘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 둘, 세 번. 더 위로 멀리 찔러낼게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좋아요. 자, 이번에도 위에서 펄스 갈 겁니다. 후. 자, 다시 무릎 접은 상태로 오른다리 들어줍니다.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내려오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무릎이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위로 찔러내실게요. 5초 더. 좋아요. 후, 엉덩이 뒤로. 맞아, 맞아. 자, 다시 왼 다리 무릎 접어 가겠습니다. 준비, 업, 후. 천천히 다. 둘, 세 번. 뒤꿈치가 천장에 있는 버튼을 끌어가는 느낌 넷. 다섯, 여섯. 고개가 과하게 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엉덩이 뒤로 가져와서 잠깐 휴식할게요. 다시 왼 엉덩이 무릎 접은 상태에서 펄스 갑니다. 무릎 접어 위로 업, 찔러요. 셋, 넷, 다섯. 발등 몸쪽으로 당겨놓고 뒤꿈치가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찔러낼게요. 엉덩이 밑쪽 엉밑살을 더 써서 들어주는 느낌. 복부 계속 납작하게 써주시고 종아리에는 과하게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엉덩이 힘 써주세요. 10초 더. 끝까지 찔러내세요. 좋습니다. 엎드려서 준비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양쪽 같이 뻗어낸 상태로 위로 들어줄 겁니다. 발 골반 넓이 옆은 내쉬면서 엉덩이 업, 후. 천천히 다. 둘, 우리 계속 엉덩이 힘 썼어요. 그 엉덩이 힘을 유지하면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는 느낌.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어깨에 긴장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여덟, 아홉. 다리 계속 뒤로 길어져요. 열, 하나, 둘, 세 번, 네 번, 마지막. 좋습니다. 잠깐 휴식해 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트예요. 다리 들려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양쪽으로 오픈할 겁니다.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엉덩이 힘으로 들고 계실 거예요. 내쉬는 숨에 업, 유지. 여기서 다시 호흡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양쪽으로 오픈. 엉덩이 바깥쪽 힘 써서 오픈해 주실게요. 다시 닫아요. 둘, 후, 세 번, 네 번, 후. 다섯, 다리 떨어지지 않게 계속 엉덩이 힘 쓰세요. 여섯, 다리 들어줄 때 허벅지 뒤쪽 힘까지. 일곱, 여덟, 아홉. 다리 더 들어요. 열, 후. 하나,
둘, 마지막 하나, 셋, 다시 모아서 내려줄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엉덩이 뒤로 가져와서 아기 자세로 휴식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섰던 엉덩이가 늘어나는 거를 느껴주시고 호흡할게요. 5초, 4초, 3초, 2초, 됐습니다. 올라오셔서 자 정면 바라보고 앉아서 자 우리 한쪽 무릎 위에 한쪽 무릎이 올라올 수 있게 앉아주실게요. 양손 무릎 가볍게 터치해주시고 윗가슴 천장으로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고관절 접어 상체 앞으로 다운 숙여줍니다. 자 우리 올라가 있는 쪽 다리 엉덩이 바깥쪽이 이완되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주시고요. 5초, 4초, 3초, 2초 다시 올라갈게요. 자 우리 다리 반대쪽으로 바꿔 앉아볼게요. 무릎 위에 무릎이 올라갈 수 있게 완전히 겹쳐서 앉아주시고 자 양손 무릎이 가볍게 터치 윗가슴 천장으로 끌어올렸다가 고관절 접어 상체 앞으로 다운 올라가 있는 쪽 엉덩이가 늘어나는 거를 느껴주세요. 5초, 4초, 3초, 2초 됐습니다. 다시 천천히 가슴부터 천장으로 끌어올리며 올라갈게요. 오늘 운동 끝까지 따라와주신 분들 너무 대단해요. 최고.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운동 때 만나요. 안녕.